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재밌는 영상을 준비했어요. 저희와 함께 즐거울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해보아요. 차오.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저리 거라 아가. 만세, 할머니가 나가셨어. 어서 놀자. 이리 와. 우리에게 비밀 계획이 있잖아. 정말 해보자. 하지만 이건 들어가지지가 않아. 생각 좀 해봐. 잠시만. 붐. 여기 하나 뭐가 있는데? 멋진 마법 카드가 발견되었어. 즐겁게 시작해보자. 우리가 뭘 계획하고 있는지 좀 봐.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야. 아주 재밌을 거야. 나에게 멋진 음악이 있어. 틀어줄게. 너 뭐해?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슈퍼 디스코 음악을 틀어줄 거야. 내가 좋아하는 춤과 음악이 있지. 재밌겠지? 엠마 와서 함께하자. 너무 시끄러워. 음악 좀 꺼. 음악적 열정을 좀 낮춰. 아주 좋아. 이제 훨씬 낫네. 자, 내가 세운 거 좀 봐. 너? 그걸 왜 그렇게 하는 거야? 하지만 내겐 여기 계획이 있지. 호일을 말아서 틀을 만들 거야. 케이크에 필요한 거야. 너무 멋져. 뭘 골라야 할까? 아이디어가 있지만 개체가 동일하진 않네.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냄비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이게 왜 여기 있어? 굉장히 크고 녹색이야. 얘, 이거 좀 줘. 먹는 거 아니야. 내가 호일로 싸줄 거야. 이건 내 미래의 케이크에 필요한 거거든. 모양과 볼륨만 있으면 돼. 자, 이제 뭘 해야 할까? 아하, 나에게 필요한 물품들이야. 우유와 계란을 고르자. 좋아. 이건 내 거야. 예, 모두 내 것이잖아. 내 재료들이란 말이야. 어려운 요리 실험 전엔 워밍업이 필요하지. 먼저 밀가루. 이런, 연습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엉망이 되었네. 피부 마스크가 되었네. 이제 깨끗해졌어. 밀가루와 계란을 넣고 환상의 반죽을 해줄 거야. 어라? 뭔가 열리지 않아. 아! 이럴 수가. 난 조심성이 없나 봐. 하지만 열렸다는 게 중요하지. 우유를 넣고 저어줘. 자, 아주 좋아. 나는 모든 것을 그릇에 넣어줄 거야. 이제 색깔 있는 케이크를 만들 거야. 아, 너무 예뻐. 좋아, 맛있고 예쁘고 훌륭한 것들을 만들 거야. 이제 이 케이크를 구워야 해. 파란색과 보란색을 먼저 가져다가 오븐에 넣을게. 좋아, 조금 기다리자. 그럼 완성된 거야. 나 지쳤어. 준비 덜 됐어? 저리 가.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무언가 내가 필요한 거야. 이건 아주 맛있는 초콜릿이잖아. 아주 좋고 훌륭해. 이 나무에서 초콜릿을 모두 털어내야 해. 그래서 넣고 이제 이걸 틀에 넣을 거야. 반죽을 부어줄게. 오! 내 거가 다 됐어. 좋아. 여기 많은 빵이 있어. 이제 장갑은 필요 없어. 너 왜 그러는 거야? 여기 내 케이크가 완성됐어. 자, 내가 더 잘할 거야. 내가 더 나아. 엠마, 케이크에 뭐가 있는지 봐. 이건 마시멜로우야. 오, 이런 거 틱톡에서 봤다고. 아름답고 맛있는 케이크 사이에 마시멜로우를 채우고 층을 만들 거야. 이제 인형 드레스의 모양을 지정할게. 이건 놀라울 거야. 시크하고 다양한 색상의 무지개 인형을 가질 거야. 하지만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아. 좋아. 에이, 너 자꾸 꾸릴래? 미안해, 실수였어. 난 진짜 전문 요리사처럼 특별한 주걱으로 작업할 거야. 나에게 이제 아름다운 하얀 케이크가 생겼어. 그리고 이제 M&M's를 채울 거야.
너무 맛있어. 너무 최고야. 하지만 색상별로 정렬을 해야 해. 멋지지? 난 내부에 사탕을 레이어로 추가하고 이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을 추가할 거야. 너무 아름다워. 마치 나처럼. 그리고 전체에 장미를 만들 거야. 이것은 진짜 무도회처럼 될 거야. 최고인걸? 맛있는데 뭔가 부족해. 여기에 색상을 추가할게. 마시멜로 무지개가 될 거야. 케이크 무지개 색이면 얼마나 멋질까? 스프레이건으로 작업했어. 와우! 믿을 수 없어. 너무 멋진걸? 이건 환상적이야. 오, 이런. 오, 그만해. 왜 그러는 거야? 이런. 난 병이 필요했을 뿐이야. 좋아, 인형을 꽂고. 이제 콜라 병이 필요해. 난 이것을 자르고 무언가 만들어줄 거야. 글쎄, 엘사, 잠시만 기다려봐. 엄청난 게 완성될 거라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빠르게 예쁜 케이크를 만들어줄게. 아름다운 파란색 액체를 가지고 있지. 그리고 반짝이는 걸 뿌려줄 거야. 왜냐면 반짝이 없이는 아름다우지 않을 거거든. 그리고 엘사는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어야 해. 자, 이렇게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어. 너무 놀라워. 우린 훌륭한 케이크를 만들었어. 너도 동의하지? 그렇지? 당연하지. 우리가 해냈어. 그래서 이제 먹을 준비가 되었니? 좋아. 오, 나의 파란 케이크. 나의 엘사는 너무 달콤해. 그녀는 마치 놀라운 치마를 가지고 있어. 난 이렇게 먹을 거야. 깔끔하게 한 조각을 잘라내서 M&M즈도 가득해. 정말 이건 놀랍고 맛있는 케이크야. 입에서 살살 녹아. 너무 좋아. 내가 왔단다. 발미티 이게 뭐니? 이런. 날 붙잡아주지도 않고. 오, 이게 뭐니? 너무 예쁘구나. 나는 너의 케이크와 함께 차를 마실 거란다. 내가 부엌 청소를 너에게 시킬 거니까 빨리 하렴. 정말 아프지도 않고 아주 좋구나. 저리 쓰렴 얘들아. 다녀오세요 엄마. 조용히 지내렴. 모두 가셨지? 드디어. 쉿, 조심하고 어서 들어가. 오, 감자칩이야. 뭐? 근데 통이 왜 이렇게 길어? 우와. 오, 내가 잡았어. 가지고 가서 무엇인지 확인해보자. 무엇이 있을까? 어서 열어봐. 오, 대학교야? 와, 달걀을 만들 수 있어. 멋진걸? 나 동전을 찾았어. 난 달걀 틀을 찾았어. 봐. 어, 내 동전?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동전을 찾아야 해. 우와, 이건 마법의 세계야. 흥미로운데? 오렌지? 놀랍게도 이건 수박이야. 난 운이 좋아. 이건 내가 필요한 거라고. 내가 찾은 걸 봐. 좋아. 아무것도 없네. 어디서 찾은 거야? 완전 마법이야. 이 수박을 열어야 해. 히야? 아, 너무 아파. 어떻게 하지? 오, 동전을 찾은 것 같은데. 이거 봐. 나에게 도움이 될까? 오, 이렇게 해보자. 이 수박은 이렇게 열 수 있어. 조심해. 이제 확인해보자.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열어볼게. 사랑스러운 수박 달걀이지만 이걸 이렇게 할 거야. 필요 없어. 매우 비슷하네. 이 상자를 열어볼게. 우와, 무언가 있어. 굉장히 초콜릿 상자였어. 맛있는 초콜릿들이야. 나에게 아주 딱이야. 이런, 왜 전혀 올라가지가 않지? 참을 수
수 없어. 너무 무거워. 이렇게 손으로 가져가서 그릇에 한 줌을 넣을 거야. 그동안 난 초콜릿바를 먹어야지. 초콜릿이 조금 남았어. 여기. 이렇게 맛있는 건 많이 줘야지. 한 주먹 더 먹어야지. 냄새도 끝내줘. 어? 근데 왜 이렇게 적어? 딱 하나 남았잖아. 모두 어디 간 거야? 정말 어디 간 거야? 아, 미안. 난 아니야. 이제 뭘 하지? 아, 진공청소기가 있었지? 이 진공청소기로 이 초콜릿들을 모두 빨아들일 거야. 난 훌륭한 발명가고 좋은 친구니까. 이제 모두 끄자. 모든 초콜릿이 내 그릇으로 날아갈 거야. 오! 훌륭한 걸. 이제 라이터를 켜볼까? 응? 아야, 너무 뜨거워. 그릇 밑을 이렇게 녹이는 거야. 우와, 초콜릿 한 봉지야. 너무 멋져. 뭔가 생각해야 해. 나는 모든 초콜릿을 날려버릴 거야. 여기에서 모든 상자에 배치될 거야. 밀카 초콜릿 한 상자야. 이제 주전자에 올려놓을게. 자, 다 끓여졌어. 이제 끓는 물을 초콜릿에 부을 거야. 엄청나. 모두 초콜릿에 부어야 해. 충분한 것 같아. 잘 봐. 하나를 골라서 열어. 이빨로 해야겠어. 시도해보자. 오, 맛있는 초콜릿이야. 수박 위에 붓고 주걱으로 수박 전체를 초콜릿층으로 덮을 거야. 다 됐어. 뭐? 너무 오래 걸려서 한 시간 동안 칠해야겠어. 한 그릇을 다 먹을 거야. 냠냠냠. 훨씬 빨라졌어, 봐. 오, 이럴 수가. 난 여전히 단단한 초콜릿을 얻었어. 나도 생각이 있어.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은 맨 위로 올라가서 팬에 라이터를 두 개를 가져다가 초콜릿을 빨리 녹여버릴 거야. 여기 필요한 것이 있다고. 모양을 만들고 고른 초콜릿 달걀을 가져갈 거야. 자, 이렇게 말이야. 이제 틀을 냉장고에 넣고 이걸 얼릴 거야. 이렇게. 아, 너무 추워. 휴, 조금만 기다렸다가 열어보자. 굉장해. 이런 계란을 만들다니. 너무 예뻐. 나도 마음에 들어. 매우 아름다워. 한번 뒤집어볼까? 우리는 두 가지 형태를 결합해야 돼. 어떻게 하지? 난 이 달걀을 핥고 두 번째 면을 위에 놓고 커다란 진짜 킨더 초콜릿 달걀을 얻을 거야. 상단에 구멍을 뚫을게. 오, 너무 신기해. 그리고 이제 M&M's 한 봉지를 골라서 분명 매우 맛있을 거야. 이렇게 색상별로 정리할 거야. 난 거의 전문가야. 내가 좋아하는 빨간색, 맨 아래에 더 많이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무지개를 만들고 전체를 특수 천으로 문질러. 오, 계란이 반짝반짝해졌어. 우와, 눈부셔. 안경을 써야겠어. 됐어. 이렇게 하자. 누텔라를 가지고 포장지는 안녕. 역시 이 맛이야. 이제 나머지 절반을 붙일 수 있게 옆부분을 펼칠게. 너무 좋아.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아. 두 번째 부분을 맨 위에 놓을게. 그리고 서로 잘 맞는지 확인해. 그리고 지금 계란을 잡아야 해. 나는 초특수 도구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구멍을 뚫을 거야. 우와. 여기 조금 더 작은 구멍이 필요해. 손가락만한 거. 수도꼭지를 만들어서
맛있는 초코 소스를 부을 거야. 계란을 호일로 싸서 좀 더 킨더 초콜릿처럼 만들어야 해. 완전 잘 만들었잖아. 그리고 너도 이제 먹어볼까? 초코 계란에 초콜릿을 먹어보고 싶어. 내 초콜릿 계란을 먹어보고 싶어? 우와, 너무 맛있어. 자, 이렇게 먹어봐. 이거 정말 멋지다. 야우! M&M's 비야. 우와, 여기 나에게로 내려와. 초콜릿은 언제나 최고야. 이번엔 다트야. 내 입으로 오렴. 이것이 진정한 즐거움이지. 너의 계란 안에 내 초콜릿 계란이 있어. 굉장해. 이렇게 많이 먹다니 너무 행복해. 얘들아, 무슨 일이야?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행복의 끝을 맛보고 있었어요. 굉장하구나. 난 초콜릿은 좋아하지만 청소는 하기 싫은데. 걸레로 바닥을 닦고 내가 너도 닦아줄게. 잘했어, 얘들아. 역시 내 귀염둥이들이야.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그럼 모두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댓글도 환영이에요.